2001년 타카시레는 한 소녀를 만납니다. 한쪽 팔에 상처를 입은 어딘가 사연이 있는 듯한 어여쁜 소녀 선우다 아오이였죠. 첫눈에 반해버린 두 사람, 그 순간을 간직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오의 도시락을 장식했던 쉬를 팔찌로 만드는 렌.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아오이가 사라진 곳이었죠. 휴미쳐. 아오이짱, 오늘은 학교에 오지 않았어. 아무도 없어. 어제 분명히 언덕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또 내일. 리에의 오카데. 아무런 말도 없이 뿅 사라졌죠. 아の家ちょっとおかしかったから心配だったの. 에? 오토산 나くなってて. でも葵ちゃん 家のことは話したがんなくて. 주변 사람들은 무언가 알고 있을까? 出てったよ. 그래서 하여그. 간혈인 아오이를 챙겼던 아주머니는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이츠모. 아노 와카이 오토코노 도나리고잉가 키코이테타. 난도가 약방에 가게에 갔다는데. 아하오야가 아노 오토코노 코토 카바우카. 그렇게 2008년 20살이 된 애는 여전히 작은 마을에 머물고 있습니다. 치즈 공장에서 허드렐리를 하며 청춘을 보내고 있었죠. 이런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은 심란합니다. 찌뿌둥한 몸을 쭉 피던 그때 팔찌가 떨어진가 동시에 조준 사격이 들어오죠. 함께 일하는 치즈 공장의 동료 카오리. 소모소모사, 난데 고고데 하타라키타이 토 모타노? 신차 갔대. 자동차 통근이죠. 지금 트랙터에 쓰꼰졌대. 마다 론가 4년 아른데. 그렇게 청춘의 푸념을 풀어내던 렌. 마을 축제 날의 인연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의 인연으로 다음의 친구 유미와 타케하라는 대도시 도쿄에서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죠. 이제 유부남이 되는 찐친의 모습이라니 진심으로 축하하는 렌. 그런데 선우다 아오이. 그녀도 그랬대요. 에? 나유미. この前 偶然 渋谷で 会った 아오이ちゃん. 무려 9년씩이나 소식이 없던 그녀가 오늘 나타난다고? 21살의 렌은 혼란스러웠죠.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보고 싶었던 그녀였으니 미역캔 모드가 되어 두리번거리는데요. 그렇게나 그리웠던 첫사랑 소노다 하오입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끝납니다. 피로연에서 렌은 도전하기로 하죠. 나베르. 나베르. 렌군, 久しぶり.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추억들을 꺼내며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나가는 두 사람. 네,
園田は大学生経営学部すげえな変わるよなそりゃもう中学生じゃねえんだ그리고曲がってる야이건무슨의미지필원까지끝내고집으로돌아가는그녀를불이나게쫓아가는렌さっきのさっきのミサンガだけど本当はこの間までつけててでもつい最近切れちゃって진심을담은렌의고백그녀의대답은렌君に会えてよかったじゃあね그렇게달려가더니어딘가부티나는남자의비싼차에올라탑니다이미시간이많이지난걸까너무다른인생을살아온걸까그렇게시간은속절없이흐르고22살이된렌아노죄송합니다이주소는아무도못쓴데나인데스케도転居届出てませんか転居届ですか何かありました母の生活保護の通知が来たんですけどもう何年も会ってなくてちょっとお待ちくださいはい失礼しますタキハラの結婚式後또한번의만남이건우연일까아니면운명사라진어머니를찾아온아오이렌은왠지발벗고나섭니다하지만흔적을찾을순없었죠悪いのは恋人の暴力が娘に向けられてるのを止められなかった母親一度でいいから謝ってほしいだけ親戚はいないの函館におじさんがいたはずだけど두사람은외삼촌을찾아갑니다외삼촌은엄마의소식을알고있을까肝臓だ先月だったべか俺のところに突然やってきた時にはもう何も体ボロボロだよ10年は会ってなかったけど이쪽이모토다베사10년을만나지못했지만몸이아픈여동생을기꺼이거뒀다는외삼촌이코트못될까아오의엄마는이미세상을떠난뒤였죠기댈곳이없는인생남친에게기댔지만그게전부는아니었습니다나쁜사람이지만엄마라면찾아왔지만엄마는사과한번하지않고세상을떠났죠勝手に死んじゃった一度でいいから謝ってほしかったでも本当は一度でいいから抱きしめてほしかった두사람은그렇게슬픔을나눕니다그리고本当はここから出るはずだったんだよな青森行きのフェリー괜히말을돌리는렌本当にいたの그리고아오이도그의도를잘알고있습니다아오이는그렇게일본을떠납니다과연두사람의인생은두사람의인연은어떤길을걸어갈까요ありがとう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인연들, 여러분은 얼마나 이어가고 있나요? 영화 실 인연의 시작은 우연처럼 만난 인연이 실로 연결되어 있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그야말로 제목 그대로인 영화입니다. 남주 타카오시렌과 여주 소노다 아오이의 인생을 관객들과 함께하며 오키나와 해변, 도쿄의 도쿄타워, 홋카이도의 설원 등 아름다운 일본의 풍경까지 만나볼 수 있죠. 거기다 일본을 떠나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오이를 비춰주며 코시국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달래주는 신도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고마츠 나나의 사연 있는 연기와 일본 대표 연기파 배우 수다 마사케의 여론이 돋보이는 10월 14일 개봉작 실 인연의 시작 극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